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갖고 내사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정치 집단이나 또 어떤 정치 집단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에게 지나치게 여러분들 열렬함을 보이거나 또 무비판적으로 그 사람을 추종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위험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개인적인 그런 성향이 누군가를 추종하거나 박수치거나 이렇게는 참 잘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런 대열에 열렬하게 나서신을 보면 참 열심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오늘은 그 윗선의 끝판왕 지식인의 두 얼굴 나온 지가 오래된 책입니다.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역사가이자 문필가인 폴 존슨 젊은 날에는 이제 좌파활동을 했는데 상당히 보수주의 논객이고 그분이 지은 책들이 이제 뭐 아주 유명한 책들이 많죠. 소위 지식인의 두 얼굴 그분이 낸 책이 이제 모던 타임스, 기독교의 역사, 유대교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 아주 다 잘 된 책들입니다. 아주 걸출한 그런 문필가였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어떤 책인 거 아니까 지식인을 맹종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인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참 지저분한 면이 많다는 거죠. 이 책은 근대적 지식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자신의 사상과 위배되는 도덕적 모순을 보여왔는지를 방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탐구한다. 루소, 마르크스, 톨스토이, 헤밍웨이, 사르트르, 촘스키. 얼마 전에 그 촘스키는 또 성범죄로 연루됐던 인물로 한 게 돈을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탄의 대상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외하고는 믿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무슨 학교 교수니 뭐 그렇게 폼을 잡고 있는데 말이나 글로는 번들어하게 하지만 나중에 까 뒤집고 보니까 뭐 예, 지저분하니는 다 도맡아 한 사람들이 여러 명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보면은 그래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여기 보시게 되면은 루소라는 인물은 특히 교육학 쪽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이죠. 그런데 본인은 정작 아이들을 엄청나게 싫어했거든요. 자기 아이들은 그냥 지워버리고 고아원 보내고 그래서 위대한 정신병자로 표현한 겁니다. 난 폴 존슨이 굉장히 엄정한 그런 논거 위에 자기 주장을 펼치는 작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식인들을 음해할 의도는 없다고 봅니다. 칼 마르크스 저주받은 혁명가 톨스토이 하나님의 큰형 그렇게 뭐 예, 이야기했는데 오늘 장작 루소라고 있게 장작 루소 아주 유명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 책은 일부 주요 지성인들의 도덕적 판단적 신뢰도를 고찰함으로써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는 데 교훈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지녔다. 나는 이 책이 사실에 기반하고 주관에 좌우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고 연구 대상이 된 인물들의 저서와 편지, 일기, 회고록 간접적으로 드러난 대화 내용들을 최대한 참고했다. 폴 존슨의 쓴 지식인의 두 얼굴은 지식인들의 빛과 그림자를 낱낱이 까발긴 거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모한 사람들을 그렇게 추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지금도 있는 겁니다. 18세기의 성직자의 권력이 쇠퇴함에 따라서 새로운 유행의 지도자들을 출현하여 이 진공상태를 메꾸고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다. 세속적인 지식인은 이신론자이거나 회의주의자거나 무신론자였지만 그들은 고위 성직자나 교회의 장로처럼 인류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설파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특히 인류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가르침을 통해 인류를 진보시켜야 될 복음주의적 의무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앞선 시대의 성직자보다도 더 급진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부여한 과업에 접근했다. 그들은 앞선 시대의 성직자들보다
더 급진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부여한 과업에 접근했다. 그들은 종교적인 규범에는 조금도 구속감을 느끼지 않았고 역사를 통해 얻은 포괄적인 지혜나 전통이 남긴 유산, 조상들의 경험을 통해 얻은 기존의 규범 등을 선별하여 수용하거나 총체적으로 거부했다. 그들은 신을 대신하는 인물이었다. 그들은 천상의 불을 훔쳐 지상에 가져온 프로메테우스를 영웅시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그들은 고위 성직자나 교회의 장로처럼 인류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설파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남한테 설파하려면 본인이 인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인간이 안 돼가지고 뭐죠? 예, 말도 안 되는 주의 주장을 퍼뜨려가지고 그 주의 주장을 그냥 맹신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막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못할 일을 막 떠든 겁니다. 세속적인 지식인들이 인류의 사고방식과 제도의 형성에 차지하는 역할이 꾸준히 증대해온 지 200년이 지났다. 이제는 지식인들의 행동을 공적, 사적인 모든 면에서 검토해 볼 때가 됐다. 특히 필자는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식인들이 인류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지식인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가족과 친구, 동료에게 얼마나 정직하게 행동했는가? 그들은 성적, 검정적 문제에서 올바르게 행동했는가? 그들은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한 글을 썼는가? 그들의 주장은 시간과 실천의 시험을 어떻게 견뎠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개차반들이 많았다는 이야기. 장작 루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주의해서 특정인을 맹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니까. 장작 루소는 경쟁이란 악이 인간의 타고난 공동체 감각을 파괴하고 타인을 창취하려는 욕망을 포함한 인간의 가장 사악한 특징을 부추긴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사회적 범죄의 원천이 사유재산을 불신하게 이르렀다. 그는 희곡 나르시스의 머릿말과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사유재산과 그것을 획득하는 경쟁을 소외의 제일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했다. 정신나간 이야기지 않습니까? 경쟁을 여러분들 뭐 그냥 죄악시하고 지금 좌파들의 생각하고 똑 마찬가지인 거죠. 사유재산을 이름 죄악시하고 문명 근간을 다 흔드는 주장이죠. 막사고 이름들 그냥 거의 동급 정도의 주장을 펼쳤네요. 거의 뭐 이 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빛과 그림자를 함께 보고 맹종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 건강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은 평생 동안 그를 둘러싸고 벌어진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자기 연민의 독창적인 에너지원이었다. 그런 사람들 특히 가문 좋은 여성들의 동정심을 끌어내기 위해 꽤 어렸을 적부터 그가 사연이라고 부를 이야기를 하는 버릇을 들였다. 그는 스스로를 가장 불행한 생명체라고 불렀고 내 발걸음을 따라다니는 잔인한 운명을 이야기했으며 나만큼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는 주장했다. 좀 정신이 나간 이야기네요. 자기 연민의 배후에는 엄청난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자신의 겪는 고통 면에서나 자신의 우수성 면에서나 자신을 남들과 다른 사람이란 인식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도대체 당신이 겪는 괴로움이 어떤 점에 내가 겪는 괴로움과 같을 수 있겠는가. 내 처지는 천지창조 이래로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독특한 처지다. 대단히 장작 루소가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었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던 거죠. 자기 연민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무게를 지고 사는 것이고 삶의 무게일 수도 있고 인생의 무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장만 보더라도 참 철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의 양어문이라 할 발랑스 부인을 어떻게 대했을까? 비열했다고 그 대답이다. 그녀는 극빈 상태에 놓인 루소를 최소한 네 번 구해줬다. 그런데 훗날 그가 성공하고 그녀가 궁핍해졌을 때 그는 그녀에게 거의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훗날 그녀는 루소의 도움을 간절히 바랐지만 반응은 없었다. 그녀는 말년의 2년을 침대에서 누워서 보냈는데 그녀가 1761년에 사망한 것은 영양실조 탓이었던 것 같다. 두 사람 모두를 알고 지냈던 카르메트 백작은 루소가 그의 관대한 후원자로부터 받은 것에 극히 일부도 되돌려주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지식인의 두 얼굴입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 문제로 나라가 참 앞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명백한데도 지식인들은 다 입다물지 않습니까? 오히려 댓글로 들어가면 훨씬 더 양심적인 시민들 이야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 이야기인 거죠. 루소는 성격상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없었다. 그렇더라도 루소가 그의 친자식들에게 한 행동은 욕지거리가 날 정도로 충격적이다. 여러분 참고로 루소는 교육학 분야에서 상당한 그런 저서를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교육학에서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본인은 뭐죠? 완전히 그냥 뭡니까? 하치처럼 행동하며 자유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평등이 어떻고 그렇게 떠드는 인간들 많지 않습니까? 1746년 1747년 겨울에 테레즈는 첫 아이를 낳았다. 이 테레즈란 여인은 1745년에 그가 여인으로 삼았던 23살의 세탁부 테레즈 르바쉐르는 루소가 죽을 때까지 33년을 곁에 머물렀다. 아이의 성별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아이는 이름도 얻지 못했다. 루소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세상에 제일 힘들게 테레즈를 설득했다. 그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아이를 내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순종했다. 아이의 옷에 숫자를 적은 카드를 넣은 루소는 산파에게 고아원에 갖다 버리라고 지시했다. 그가 테레즈에게 쓰던 4명의 다른 아이도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처분됐다. 루소는 자신이 한 짓을 철저한 비밀로 감춰둘 수가 없었다. 다양한 계기로 예를 들어 1751년과 1761년에 그의 사적인 편지에서 어쩔 수 없이 테레즈가 낳은 아이들 4명을 모두 다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스스로 옹호해야만 했다. 이런 인간이 교육학의 이름들 뭐 아주 고전과 같은 그런 책을 많이 쓴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가정스러울 수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낸 거죠. 인간도 아니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